요즘은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사진과 영상으로 일상을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메라가 대중화되다 보니 사용자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고, 이에 따라 더욱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진과 영상 기자재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보이들의 멋진 춤과 포즈가 이어집니다. 35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여러 위치에서 사진 촬영을 해 이어붙이면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타임 슬라이스, 이른바 매트릭스 기법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러와 이미지의 위치를 자동 보정하면 완성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 또는 스포츠 중계 분야 그런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찍기 힘든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크레인입니다. 크기가 작아 휴대와 설치가 간편하면서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1.5m에서 8m 높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좁은 공간이나 높은 산 등 대형 크레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다양한 위치에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DSLR 카메라로도 충분히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연스럽고 풍부한 색상 표현과 고속 화상 처리가 가능해 지난해 한 지상파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에도 활용된 카메라입니다. 부품 교환이 어려운 영상 카메라에 비해 카메라와 렌즈 조합이 자유로워 렌즈 특유의 감성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전문가처럼 이제 우수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열린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에는 21개국 197개 업체가 참여했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개발 기종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에 따른 기자재가 발달하면서 사진과 영상기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